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칠성선녀보살 황보살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요. 2019년도 하반기 이제 가을이 왔잖아요. 네, 이제 귀뚜라미 소리가 막 들려요. 네. 이번 시간에는 양띠 운세 말씀해 주세요. 우리 양띠 분들 제가 자 둘러볼 적에 마흔하고 하나 우리 기미생들. 네. 우리 기미생들분 올해 기해년에 들어서서 처음에 초반에는 조금 답답하신 분들이 좀 많이 계셨을 거예요. 이제 유튜브에서 선생님들이 기미생 양띠분들이 좋다 하셨는데 애타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거야. 근데 보편적으로 내가 이렇게 영적으로 둘러보시면 마흔하고 하나 우리 기미생 양띠분들이 기인이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또 눈먼 돈이라도 들어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또 문서 잡을 일들도 있어요. 10월 달이냐 우리 양띠분들이 김희생 양띠분들이 지금 온기 자체가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동서남북에서 기인이 손을 뻗고 도와주는 자가 나타난다 아십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게 있으면 사가 따라요. 안 좋은 게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 왜냐면 우리 기미생 양띠분들이 구슬이 조금 많이 따라. 예, 좀 주위에 사람들이 멀리도 않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생각해 준 척 하면서 내 등에다 칼을 꼽는다 하는 형국이니까 항상 돌다리도 두드러가는 형국이고 행동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부터 지금 운이 들어와서 쭉쭉쭉쭉 열어가는 형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내후년까지 운이 좋다고 이렇게 봅니다. 또 제가 그런다고 해서 마흔하고 하나 김희생 양띠분들 다 그렇지는 않아. 일과 월과 시가 틀리기 때문에 또 궁금하시면 저한테 상담하셔도 나쁜 건 아닙니다. 김희생 양띠분들 우리 이분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보면 선형은 좋습니다. 사람은 좋고 심리는 좋고 다 좋기는 좋다마는 옛말에 하는 말이 옛날에 내가도 한번 유튜브에도 말씀드렸을 거야. 이 구업제가 자꾸 무서운 거야. 내가 이만큼 공들여 놓고 이 공을 갖다가 이 입으로 조사되면 전라도 말로 방정맞게 이거 이 말을 하면 공동차이 없어져. 어? 우리 김희생 양두분 은큼한 데가 많아. 조금 응응스럽게 안 그런 척 하면서 거짓말 치는 것도 있고 응응스러운 것이 있는데 그것만 조금 고쳐서 이렇게 나가시면 지금까지 고생했어. 응? 마음고생 많았고 인간고생 많았고 금전에 판란이 많았고 또 일과 시가 틀리지만 우리 김희생 양띠부들이 우리 같은 신의 줄력이 많단 말이야. 조상의 사주야 많이 공들였는데 공들여 나가는데요 공든 사람도 있지만 또 십자가 뭐 천주교 엄불교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꼭 우리 같은 이 무당만 내가 믿으란 말 안 해요. 우리 김희생 양띠부들이 좀 믿음을 갖고 이렇게 빌고 가시면 옛날에 천년에 고생한 거는 흉도 아니라겠어. 에? 젊어서 고생해갖고 40대 초반에 중반에 쭉 펴서 자식들한테 좋아 보여야지 젊어서 잘나가면 못할 것이요. 안구영이 네, 나이 먹어서 좋아지니까 내가 봤을 때 좋아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공 안 들으신 분은 공 좀 열심히 들어보셔요. 그러면 좋은 일들이 많이 있겠습니다. 또 우리 신민생 양띠분들 신민생 양띠분이라면 보편적으로 자기 나이를 알고 있으니까 아신 분들을 아실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 네, 내가 이제 모르신 분들한테 알려드릴게. 스물하고 아홉이 신민생 양띠입니다. 우리 이분들 좋아요. 올해 금전운도 좋고 연애운도 좋고 코에서 콧노래가 나오는 형국이고 만사형통이다 하십니다. 에? 그런데 우리 이분들은 내가 또 방금도 말했듯이 좋은 사람도 좋고 안 좋은 사람 간제가 낀 사람도 있어요. 간제가 낀 사람이 뭐 내가 잘못해서 법원에 가는 거 경찰서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꼭 그러면 자꾸시 여자 남자 때문에 인간의 간제로 끼어서 이렇게 시끄러운 사람들도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신민생 양띠 분들이 첫째고 둘째고 시집을 조금 늦게 가야 돼. 우리 양들이 순한 거 같아도 얘 약간 뿔이 있잖아요. 은근히 우두가지 들어대면서 조금 은큼하고 좀 고집이 세. 그래서 조금
시집을 늦게 가라. 우리 신민생 양띠분들, 우리 양띠분들은 조금 내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인간 간제가 올해 보였다고 했잖아요. 운은 좋긴 좋다만은 올해 양력을 알려드릴게. 11월, 12월 달에 또 뭐 인간이야. 내 사귀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형제간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간이 포함이 됩니다. 인간 때문에 뒤통수 맞아서 금전위로 피가 네가 했냐 내가 잘했나 뭐 어쨌자 뭐 구설수도 들어있어요. 11월 12월 달만 잘 넘기시면 우리 신민생 양비분들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들어온 복을 좀 잘 받으셔서 내년은 대비해서 내년 것도 싹 받아서 달려 한번 달려가 보게요.